인테리어 시장의 새로운 판도가 예상됩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건자재 업체 하나 LNC를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업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기준 업계 1위 한샘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건자재 업계 빅3로 꼽히는 하나 LNC를 인수했습니다. 모건스탠리 PE가 보유한 하나 LNC 지분 100%를 3,680억 원에 사들인 것입니다. 한화 LNC는 인조 대리석과 창호, 바닥재 등을 생산하는 건자재 기업으로 주방 싱크대 상판에 쓰이는 인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 품목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 리바트를 인수한 현대백화점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단숨에 인테리어 업계 1위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현대 리바트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4,447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2조 6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한 업계 1위 한샘을 추격해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현대백화점의 매출액은 단순 합산만으로도 총 2조 5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업계 1위인 한샘을 따돌리고 순위 역전에 성공한 셈입니다. 국내 리빙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2014년 10조 원대에서 지난해 12조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2020년에는 41조 5천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 LNC가 인조 대리석 등 건자재 시장에서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국내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그룹의 성장 동력과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 계열사인 현대 리버트와의 시너지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그동안 기업 간 거래에 집중해온 한화 LNC의 B2B 사업은 유지하되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인 B2C 비중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찾을 방침입니다. 그룹 내 백화점과 홈쇼핑, 현대리바트, 대리점 등 온 오프라인 유통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디자인파크, 직영점 등 매장을 확보해 B2C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조선TV 조은주입니다.